상추들 안녕하십니까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엔드게임이 지금 영화 상영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죠. 이제 많은 분들이 엔드게임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 역시 엔드게임 보고는 사실 이게 첫 촬영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특별한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 스포가 있습니다. 11년 MCU를 함께 해왔던 제 나름의 최애 캐릭터죠. 로다주의 아이언맨을 볼 수가 없으면서 그걸 조금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언맨을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유비테크의 아이언맨 마크 50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MCU의 공식적인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조금 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한 건, 로다주가 실제로 친구들,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선행사를 할 때 이 로봇을 나누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다주의 마지막 아이언맨을 조금 기리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단순한 장난감은 아니고 피규어는 더더욱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써 있고요. 아이언맨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피규어랑 다르게 기믹들이 많다, 뭔가 엔터테인적인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인 MCU 영화의 가장 명대사라고 할 수 있죠. I'm Iron Man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걸 알고 이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제조년월이 2019년 3월이거든요. 이 명대사를 어떻게 알고 넣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노테크 뭐 이런 게 있고, 모바일 커맨드 프로토콜이 있다, 아이언가드 프로토콜. 요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안에 여기 박스는 조금 뭔가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아무것도 들어있진 않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요, 천조가리가 하나 들었고 로봇이 보입니다. 아,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일어나라 살짝 들어주면 요런 식으로 3등신 아이언맨 마크 50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USB가 있고요. 설명서라고 해야 될까요? 퀵 스타트 가이드가 하나 있고,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가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USB가 있는 거 봐서는 충전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여운 3등신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뒷모습도 대두 아이언맨, 발도 좀 크죠? 조금 이렇게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체가 좀 튼실한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는 것 같고, 플랩을 열면 여기는 충전 단자, 그리고 여기를 열면은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면 오! 스탠바이 준비됐단 얘기죠. 알았어 알았어. 야 가만 있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설명서. 어우 야 당황스럽다. 이게 갑자기 켜지는데. 와 신기합니다. 일단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 일단은 어. 그래 알았어. 야 잠깐 너 좀 꺼 있어. 알았어. 자 슬립. 따로 무선 조종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조종을 합니다. 여기서 유비테크 검색을 해서 어플을 다운받으면요, 한국어를 눌러줍니다. 확인, 허락. 이제 이걸 검색을 하면 오! 자, 일단은 로봇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답니다. 아 불이 들어왔네요. 가슴이랑 요 눈 쪽에, 그리고 팔도 들어오나요? 요거 손은 언제 들어올지. 건전지로는 되는 게 아니고 충전해서 쓰는 건가 봐요. 한번 충전해서 이게 얼마나 쓰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자 잠깐 여기 로봇이 부팅되는 동안에 어머 찾았어. 우와! 와 나도 앞에서 보고 싶다. 오케이. 나 이게 가격대가 30만원 중반대, 359,000원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빌모노는 나 혼자. 자 이렇게 들어오면요, 조종 조이스틱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나노테크가 있고 프로토콜이 있는데, 일단 프로토콜부터. 이건 뭐야? 아 지금 온라인 시스템, 배터리가 100%가 있다, 로봇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로봇 음성 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오 그래 한국어로 되어 있다, 이거는 도움말이 필요하면 이걸로 해라. 오케이 오케이. 긴장됩니다. 자 프로토콜 가서 모바일 명령 프로토콜이, 오 이쪽이 좌측 팔 한 번 더 누르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팔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요 팔도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고, 허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다시 팔을 내려주고. 우와! 우와, 와, 와, 와! 다리 누르기가 걷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허리를 틀어서, 오!
이쪽으로 해서 하면 우회전, 우회전. 뒤로 와봐. 뒷걸음도 칩니다. 대박입니다. 잘했어.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와봐. 일단 자,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아, 재밌다. 왼팔을 들어줍니다. 왼팔 들어주고 쏘면 양쪽 팔 다 해볼까요?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스타크 모드가 있고 네 모드가 있거든요. 나로 바꾸면 자기만의 저걸로 커스텀 할 수가 있나 봐요. 오케이, 일단은 아연. 아, 이거 오. 그래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뛰라는 거야. 여기 이제 멘트들을 하는 것 같고 동작들은 이런 거 하면 발이도 부리더라고요. 뭐야? 날진 않겠지? 아이캔플라이 하고는 날진 않네.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움직이다가 머리를 만져주면 취소 명령이 있대요. 한번 해볼까요? 이 중에서 위협 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 동작을 하다가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야 똑똑하구나 너. 라이트도 아 조정이 되는군요. 일단 팔 올려주고요. 라이트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주면 라이트가 들어오죠.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쏴주면 파란불 들어옵니다. 파란불. 빨간불 하고 싶다. 여기다 빨간불이면 오호. 이렇게 하면 불이 없어지고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오고. 아 대박이다. 야 이거 재밌다. 여기 지금 파란색이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까? 아예 빨간색? 어때요? 와 색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면 실제 로다주 형님의 얼굴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로 바꿨을 때는 오디오나 비디오를 개인이 할 수 있나 봐요. I'm Iron Man. 업로드 된대, 업로드 된대. 아, 신났어, 지금. 나 신났어. 여기에 이제 내 얼굴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업로드 했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I'm Iron Man. 오케이 오케이 귀여웠어. 아니 얼굴이 꽉 차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조금 작긴 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안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걷게 해볼까요? 보였어요? 한 번 더. 우와. 원리가 뭐야? 아 이쪽에 센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안 떨어지게 하는 기능까지 있나 봐요. 아 여기도 지금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들어오죠. 불이 그렇게 세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할 건 합니다. 아이언 가드 프로토콜은 뭐죠? 센서에 동작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소리가 나오면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르면 뭐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펄서를 집중 사격한다. 약간 노란불 들어오면서 요런 깜빡깜빡 요런 진단하는 느낌으로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언 가드 다시 활성화해 놓고요. 진단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다시 꺼지고. 오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리펄서 집중사격. 이건 라이트니까 빛을 껐다가 켜볼게요. 잘했어. 이거 맞춤형 프로토콜은 뭔가요? 애국자 프로토콜 이렇게 있으면 시작을 해놓고 고개를 일단은 이렇게 여기다 해놨다. 그리고 한번 열었다. 아 이게 코딩이네 코딩.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코딩 교육처럼 허리를 한번 돌려주고 여기까지 좀 해볼까요? 그럼 일단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열렸다가 고개 돌리고 한번 걷고 허리 돌리고 팔을 오른쪽 왼쪽 올리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 좀 재밌는 기능들을 담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재밌는 기능은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나노테크로 가서 전투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니면 사용 설명서. 아, 얘가 있어야 되겠네요, 얘. 이렇게 뭔가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다가 이제 아이언맨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가봇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 와, 이거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됐어! 됐어! 됐어!
와, 이거 뭔가 가상 증강 현실 왔어요. 잠깐만. 테스트 해볼까요? 오! 어디 들어가, 잠깐만, 어디 들어갔어? 건너뛰어, 건너뛰어. 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지금 돌았습니다. 돌았습니다. 치타오리가 지금, 치타오리를 조준 하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 그래. 와, 저 가지 쏘나?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약간 공상과학 저기처럼 맞춰서. 그래가지고. 오! 나 맞았어! 나한테 쏜다. 오! 와, 재밌다. 재밌다. 잠깐만. 이거 좀 집중해서 하자.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엄청 재밌다. 이거. 저 위에 지금 여기, 어우, 저 다 보인다. 어떤 거 리뷰할지 지금 스포 다 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조정을 하면 실제로 화면이랑 같이 현실이 돼서 싸우는 거고, 처음 시작은 리펄서 정도밖에 없고, 이게 무기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올라갈수록 리펄서도 더 세지고, 지금 치타오리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타노스까지 나온답니다. 아, 이게 참 시대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아, 이거 설명서 보니까 이게 좀 신기한 거는 어플이 없을 때 있잖아요. 어플이 꺼졌다고 지금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알아서 켜진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언 가드 이런 식으로 똑똑하다. 알았어. 꺼버려야 되겠다. 오, 자, 끌게요. 야, 이제 다 그만해. 이제 알았으니까. 오, 사실 피규어가 아닌 로봇은 처음,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은 처음 보여드린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좀 귀여운 마크 50 느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핫토이 마크 50이랑 비교해봤는데, 네, 비교해보도록 가져왔습니다. 12인치죠? 키가 똑같습니다. 키가 똑같고,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다른, 굉장히 실제 느낌이라면 굉장히 귀여운 3등신의 아이언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괜히 비교해봤나? 사실 뭐 피규어랑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친구는 로봇이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이제 리뷰 끝나고 제대로 한판 해봐야 되겠어요. 타노스까지 해가지고 끝판 한번 깨보려고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의미있고 재밌는 피규어로 가지고 놀거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야, 얘 진짜 재밌다. 와. 뭐, 얘는 이제 전시 안 하고 머리 마트에 두면 되겠다.